드릴십이 다른 배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배 위에 시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. 그리고 배 밑에는 6개의 프로펠러가 있다. 프로펠러를 이용해 자기 위치를 지키는 드릴십은 시추를 하기 위해서 먼저 라이저 파이프라 불리는 파이프를 내린다. 그리고 이 라이저 파이프를 이용해 드릴용 파이프를 바닷속까지 내려 원유를 시추한다. 맡은 임무가 남다른 만큼 극지용 드릴십의 가격은 약 10억 달러, 1조 원이 넘는다. 그렇다면 드릴십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기에 1조 원이나 하는 것일까? 먼저 드릴십의 특징을 찾아보자. 바로 이 자리가 프로펠러가 들어갈 자리. 바다 한가운데 머물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프로펠러들로 이루어진 추진기다. 파도나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. 드릴십에 달려있는 6개의 추진기는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를 송신받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물을 회전시킴으로써 제 위치를 잡는다. 이곳은 자동 위치를 제어하는 DP 시스템이 있는 컨트롤룸. 위성의 GPS로부터 위치를 받은 후 그 위치를 지키게 하는 컨트롤 장치다. 이 장치를 통해 어떠한 파도나 바람이 불더라도 추진기가 제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. 위성과 지분기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드릴십은 높은 추진력의 추진기를 통해 자기 위치를 1m 이상 벗어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드릴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추 장비. 먼저 대리기라 불리는 이 구조물에는 시추를 위한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게 된다. 여기에 드릴용 파이프들이 연결돼 시추를 하게 되는 것이다. 드릴용 파이프의 길이는 하나당 23m. 이 파이프들이 서로 연결돼 수천 미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. 드릴용 파이프는 이곳 지휘실의 통제로 서로 연결되어 깊은 바닷속 지면을 뚫게 된다. 이때 허용각도는 5도 이내. 만일 이 각도를 벗어나면 파이프가 손상되고 만다. 파이프의 손상이나 고장은 곧 배의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1, 2, 3단계의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다. 실제 시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라이저 파이프들이 대륙에서 서로 연결돼 내려간다. 안전하게 바닷속 지면까지 라이저 파이프들이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드릴용 파이프들이 서로 연결돼 내려간다. 연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탑 드라이브가 드릴용 파이프를 회전시키며 시추를 하게 된다.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파이프 3개를 연결해 70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. 만 미터 이상 시추하려면 약 사흘이 필요하다. 시추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 이루어진다. 그래서 보다 안전한 시추 작업을 위해 지휘실에서는 모니터로 상황을 확인하며 시추를 진행하고 있다. 우리나라가 처음 드릴십을 진수시킨 것은 1998년. 그 후 10년 동안 한국은 세계 시장의 95% 이상 점유라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. 이런 큰 성과 뒤에는 뛰어난 기술과 추진력을 보여준 수많은 근로자들과 전문 인력들의 연구와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.